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최흥식 금감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입니다. 어제만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사퇴 배경이 뭔지 최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사임 발표 직후 A4 한 장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 인사에 관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지만 금감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물러난다는 설명입니다. 최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 동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명권이 청와대 있거든요. 보통은 승인해요. 사실 행정적인 절차인데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표가 수리되면 6개월 만에 물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메스를 들어 금융회사의 판부를 드러내야 하고 때로는 금융회사의 체질을 개선시키거나 원기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성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면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의 악연을 배경으로 꼽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최 원장의 사퇴에도 특별감사단은 예정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